안녕하세요. 네일앤스타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트는 조금 밝은 색감을 이용을 해서 귀여운 풍선 아트와 아이스크림이 있는 페스티벌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가운데에 있는 풍선 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엠보 느낌을 더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NL 1번 컬러를 얇게 원콧 해주세요. 나코비 NL 라인이 발색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붓결 자국 없이 원콧만 해줘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발색이 나와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은 얇은 세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풍선의 끈 부분을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풍선의 끈을 그려주셨으면 30초 큐어해주세요. 풍선을 그려줄게요. 살짝 뒤집어진 물방울 모양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빨간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풍선 끈 부분에 묶여있는 리본을 표현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클리어 젤과 컬러를 섞은 뒤에 풍선 부분에 살짝 올려주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엠보로 표현을 해줄게요. 가운데 부분이 봉긋하게 젤을 잘 끌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10초 각효할게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풍선을 채워주세요. 탑을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너무 도톰하게 바르면은 엠보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얇게 한 번씩만 발라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